상속세는 너무 높아요, 한국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상속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내 상속세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죠.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으로 주주들과 이해상충이 생기죠. 그런 것도 사실은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것도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왜 부자들 도와주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대주주들이 나쁘지 못하게 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상속세는 낮춰주되 다른 면에서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밸리업 프로그램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주주들의 세금을 줄여주게 되면 배당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좀 불리한 법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좋다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너무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감세에 대해서 한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고 또 그것도 이유도 있죠. 대주주가 너무 그동안 횡포를 했죠.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많죠. 어느 게 옳고 그러다고 보다는 왜 한국에 디스카운트가 생겼는지를 궁금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게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에 소액주주들이 훨씬 더 권리를 강화해주면 되죠. 이 사회에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회사들이 좀 더 배당을 많이 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상속세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배당을 했을 때도 대주주한테 너무나 많이 세금을 다른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거뒀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걸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일리업이 성공하려면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진짜 진정한 논의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세월이죠. 그러니까 저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그 대주주가 횡포를 했을 경우에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은 대신에 대주주라고 해서 내가 불리한 거 따로 없죠. 그 다음에 미국은 1,000만 불인가요? 1,000만 불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12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한국은 상속세가 너무 많죠.